Do you like coffee? 커피 좋아. Yes, 이거는 I like 커피 커피. 좋아하세요? 이건 이것이 평소에 커피 좋아하세요? 이제 이거예요. 근데 얘 대신에 이게 바뀌었지. 그럼 한국말로 하면 커피 좋으시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커피 드시겠어요? 맞아요. 커피 드시겠어요? 커피 좋으시겠어요? 지금 좋아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커피 그러니까 먹을 거냐고. 처먹을 거냐고. 네. 그러니까 Would you like coffee? 하면은 커피 한국말로 뭐뭐 있어요? 그럼 커피 좋으시겠어요? 또 하시겠어요가 이제 딱이죠. 그 커피 하시겠어요? 커피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바뀌었어요. 말투 어떻게 바뀔게요? Do you want coffee? 좀 얘보다 좀 가볍게 말해주세요. 커피 하시겠어요? 자, 이거보다 좀 가볍게 한국말을. 한국말 뭐 못하시죠? 한번 할래? 자, 일단은 뭐 비슷해요. 근데 여기 먹다란 뜻은 없잖아요. 없네? 커피 원할래? 이게 하시겠어요? 이건 뭐겠어요? 할래? 그쵸. 네. 커피 할래요? 이거. 커피 할래요? 커피 하시겠어요? 자, 다르죠? TV 보시겠어요? Would you like to watch TV? Would you like to watch TV? TV 보실래요? Do you wanna Do watch you TV? want to watch TV? Do you want to watch TV? 근데 want를 줄여서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 나와야 돼요? 아, 동사. 동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럼 선생님 뭘 쓰라는 얘기가 제일 장시? 아, 좀 겸손하게 말하고 싶으면, 아, Would you like to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으면, 아, Do you wanna, 너 올래? 오늘 생일인데 오시겠어요? 하면, Would you like to come? 이렇게 하면 되고, 오실래요? Do you wanna come? Do you wanna come? 얘를 잘해야 돼요, 얘를. 왜? 말하기도 편하고. 너 맥주 마실래? 내가 I 봐요. wanna drink beer. Do you wanna drink We beer? wanna drink beer. 어, 됐어요. Do you wanna drink beer? 맥주 마실래? 너 집에 갈래? Do you wanna go home? Do you wanna go home?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냐? Do you wanna 할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Do you wanna 할래? 그러니까 같이 외워보죠. 야, 너 Do you wanna 할래? Do you wanna? 너 Do you wanna 할래? 어? 너 Do you wanna 할래? Do you wanna 할래? 어? 너 올래? Do you wanna? 갈래? Do you wanna? 여기 앉을래? Do you wanna? 예문 하나 외우세요. 그게 뭐냐면, 너 죽을래? Do you wanna die? 그렇지! 외우라고 해요. Do you Okay. 우리말로 이거 좋아. 너 죽을래? 어? 야, 너 죽을래? 이게 무슨 말이야? 죽고 wanna 싶니? 야, 너 죽고 싶냐? die? 어? 너 죽고 잡냐? 야, 너 Do you wanna 할래? 너 Do you wanna 할래? 아니, 나 I don't wanna 할래. 나 I wanna 할래. 너 Do you wanna 할래? 아니, 나 I don't wanna 할래. Do 나 여기 앉을래? you wanna sit here? You wanna sit here? 아, 나 여기 앉을래. No, I don't wanna sit here. 나 저기 앉을래. I sit there. I wanna sit there. I wanna sit there. 할래. I wanna 할래. 자, 이쯤 되면 이제 I will을 배우는 사람이 헷갈려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I will은 뭐예요? 얘는 할게예요. 할래하고 할게 할게가 다르다는 무슨 차이? 할게는 의지를 말하는 거고, 할래는 원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내가 해볼게요. 네, 다음부터 제가, 사장님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또 늦어, 지각을 했어요, 사장님. 다음부터 일찍 올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뭐, 깨래. 사장님, 제가 오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일찍 올래요. 어때요? 일찍 올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아, 나 집에 갈래? I wanna. 나 집에 갈게. I will. 아, 내가, 알았어, 내가. 돈 낼게. 이게 I will이에요. 그 말은 돈을 내겠다는 거지, 내고 싶다는 뜻은 모른다. 그죠? 나돈 낼게. 내고 싶은 것 같아, 안 내고 싶은 것 같아. 몰라. 모르겠잖아. 그럼 일 속에는 두 가지가 뜻이 포함된 거네. 그렇죠. 우리는 그냥 하겠다는 그 얘기뿐. 엄마, 나 걔랑 결혼할게. 나걔 사랑하는 것 같아,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엄마, 나 걔랑 결혼할게. 몰라. 얼굴 봐야, 자세히 봐야 알죠? 엄마, 결혼할게.